오랜만에 이렇게 하루 식단 찍는데, 제가 이거 찍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뭐 먹고 그냥 나 이런 거 먹는다 그런 게 아니라,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몸을 만들고 특히 이제 체중 관리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30대 중반 되고 했는데도 이제 복근이 있고 S라인을 유지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운동을 어떻게 하냐 보통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운동 굉장히 좋죠. 특히 복근이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체지방을 좀 빼고 복부비만을 빼갖고 왕자를 만들고 싶고, 흔히 말해 식스팩 만들고 싶고 멋진 몸매를 만들고 싶으면 식단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운동선수처럼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좀잘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사과 한 개, 팩틴이 많죠? 그래가지고 장 건강에도 좋고. 전 껍질채 먹어요. 껍질채 먹으면은 당분 같은 경우 이제 소화 흡수가 느리죠. 혈당도 덜 올리고 그리고 영양소도 많고. 근데 내가 바로 운동을 가야 된다, 뭐 30분 뒤에, 그러면은 껍질 벗겨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란 하나 같은 경우에는 노른자까지 다 먹는다 했을 때아 5에서 6g 정도의 단백질이 있고, 그리고 아몬드 이제 불포화지방 많죠. 몸에 좋은데 아몬드도 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견과류들 다 몸에 좋다고 많이 드시면, 한사구로 드시고 하면 이것도 살찝니다. 뭐든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예, 아침 이렇게 먹겠습니다. 점심 식사인데요, 현미밥 한 320g 정도 먹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는 된장찌개. 제가 그냥 끓여봤는데 두부가 많아요. 오늘은 단백질 주 9번을 두부로 했는데, 두부 한 250g 정도, 한 100g당 한 7에서 8g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두부 좀 많고. 근데 이제 두부랑 이제 쌀밥하고 같이 먹으면 좋은 게, 이제 필수 아미노산 20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쌀 같은 경우에는 라이신이 부족해요. 그리고 콩 같은 경우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해갖고, 콩밥을 같이 먹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필수 아미노산을 다 먹기 위해서. 근데 이제 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흡수율이 좀 떨어져, 소화 흡수율이 떨어져서 두부로 해서 먹는 게 소화 흡수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콩도 콩 나름대로의 그 함량이 다 달라요. 어떤 콩 같은 경우는 뭐 탄수화물이 높고 지방이 높고 한데, 이렇게 두부로 만드는 거 보통 대두로 만드는데, 대두가 가장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반찬은 멸치, 오이, 김치, 그리고 김고, 저기 위에 샐러드인데 로메인 상추랑 아보카도, 그리고 삶은 계란 3개, 그 중에 노른자는 이제 하나 해서, 이렇게 올리브유랑 발사믹 식초로 해서 먹겠습니다. 저녁 먹겠습니다. 아, 배고픈데. 예, 지금 여기 샐러드 로메인 상추랑 삶은 계란 2개, 흰자만 있고, 그리고 토마토 1개, 키위 1개 해서, 저기 올리브유랑 발사믹 식초 뿌려서 먹을 건데,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단백질 분해 요소가 들어있어갖고, 이 삶은 계란 흰자랑 같이 먹으면 좋겠죠? 그리고 올리브유랑 거기 토마토 같이 먹으면 그 라이코펜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저기 고등어, 오늘 메인 음식인데 고등어 한 마리. 고등어 한 마리 같은 경우 불포화지방도 많고 단백질도 많고 EPA랑 DHA 같은 영양소도 많아가지고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많이 먹으면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불포화지방이지만 지방이기 때문에 소화시키기 굉장히 힘들어서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미랑 흰쌀밥 반반씩 섞은 거 240g. 그리고 저기 김치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면은 이제 식이섬유를 제가 항상 좀 많이 먹으려고 해요. 이렇게 먹으려는데, 이제 현미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뭐 김치도 있고 하는데, 식이섬유 하루 권고량이 60g인가, 제 기억으로 60g인데, 그 이상 먹으면은 마그네슘이나 아연, 철 같은 우리 몸에 영양소들이 빠져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적당히 드시는 게, 뭐든지 적당히 먹는 게 좋겠죠. 그거 조절을 못 해갖고 우리가 비만이 되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아무튼 배고프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